199페이지 보세요. 이 문장이 이게 수능 시험에서 가장 자. 이 문장 파트가 사실은 수능 시험에서 가장 고난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품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돼 있으면 이제 이 문장 성분하고 품사가 어떻게 다른지, 문장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분석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모의고사에도 보면 꼭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 듣고 나면 꼭 이제 복습을 해서 암기를 좀 하셔야 돼. 알았죠? 첫 번째 그 문장 성분을 한번 보세요. 문장 성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 요소가 문장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문장 성분은 대체로 얘하고 일치합니다. 어절하고 일치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고양이가 쥐를 잡는다 하면 이게 몇 개의 어절로 되어 있는 거죠? 띄어쓰기대로. 세 개의 어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죠? 이 어절은 원래 띄어쓰기 단위인데, 이렇게 이제 띄어쓰는 이 단위가 이게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이게 하나의 문장인 이유가 얘는 서술어하고 주어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그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종결 어미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문장이 되는데, 이 문장이 세 개의 어절로 되어 있는 세 개의 문장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는 행위의 주체니까 얘가 뭐가 되고요?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쥐는 행위의 대상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고?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잡는다란 말은 행위죠. 행위. 알았죠? 품사가 뭐겠어요? 행위. 동사죠. 알았죠? 동사인데 얘가 이제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장이고, 세 개의 뭐로 되어 있다? 문장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고양이는 행위의 주체고, 쥐는 행위의 대상이고, 잡는다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문장에서 고양이 가가 주어고, 쥐가 목적어고, 잡는다가 서술어다. 그래서 문장 성분의 종류에는 이렇게 주성분과 부속성분하고 독립성분이 있다. 뭐 이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원래 문장 성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를 구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장 성분에서. 특히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주어를 찾으려면 먼저 얘를 찾고 나서 주어를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이나 비문학을 독해할 때 주어를 잘 찾는 학생들이 바로 그래서 중심 대상을 잘 찾는 거거든요. 근데 문장 성분 구별을 잘하는 학생들이 어려운 문장을 정확하게 문장을 분석해서 아 이게 어떤 의미야 라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문장 성분이 원래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지만 특히 얘네 둘이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주어 서술어가.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를 잘 찾아야지 문장의 종류에서도 이게 과연 이어진 문장인지 또는 이제 이게 명사절인지 관용사절인지를 구별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근데 문장 성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어? 서술어다. 알았죠? 그렇게 머릿속에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주어가 나오는데 이 주어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렇게 보시면 돼. 이 주어라는 게 문장에서 뭐죠? 문장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주어를 찾으려면 먼저 뭐를 찾은 다음에 그지? 얘를 찾은 다음에 얘의 주체가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장에서는 서술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나중에 문장에서 배우겠지만 문장에서 주어나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면 이건 견문장이거든요. 알았죠?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면 혼문장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고양이가 쥐를 잡는다는 무슨 문장입니까? 주어, 서술어가 딱 한 번 나타나는 혼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잘 찾아야지 이게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제 주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다. 이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 뭡니까? 동작이나 작용, 이거 다 써놓으세요. 동사입니다, 동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뭡니까? 형용사죠, 형용사. 품사에서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의 주체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지닌, 상태를 지닌 대상을 문장의 주어라고 한다. 이런 의미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사의 주체면서 형용사의 성질을 지닌 대상. 이게 주어입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어찌하다에 무엇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다? 주어입니다. 주어는 그래서 체언이나 체언구시. 이게 중요한데. 체언이나, 체언에 뭐가 있죠? 체언에 뭐가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죠. 얘가 체언입니다. 알았죠? 이 체언이나 또는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 알았죠? 이게 나중에 이제 문장에서 이제 우리가 명사절 배울 때 이걸 배우는 거거든. 이 절에 주격조사 이 가나 또는 깨서가 붙거나 여기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깨서 말고 원래 주격조사에 뭐뭐 있다 그랬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조사할 때 했었잖아. 주격조사에는 뭐뭐 있다 그랬죠. 이 가가 있고. 그 다음에 깨서가 있고, 단체가 주체일 때는 뭐를 붙인다고 했죠? 단체가 주체일 때는 뭘 붙인다? 에서를 붙인다 그랬죠. 에서도 주격조사입니다. 부사격조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단체가 주어일 때는 주격조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에서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주격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고, 주격조사가 대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별하는 걸 다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서술어를 찾아서 서술어의 주체가 뭔지를 그냥 찾으면 돼요. 여기에 주격조사가 붙었는지 주격조사가 생략됐는지 보조사가 붙었는지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았죠? 그러면 하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누나가 하는 거죠. 먹는데 누가 먹어요? 누나가 먹죠. 그죠? 갔는데 누가 간 거예요? 누나가 가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주체라는 걸 알면 되는 거야. 뒤에 뭐가 붙었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원래는 이렇게 주격조사가 붙으면 주어를 구별하기 좋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문장에서 주어가 완전히 생략될 때도 많아요. 대화할 때. 우리는 대화할 때 문장 성분의 생략을 아주 많이 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병철이가 이렇게 갔어? 라고 하면 그냥 서술어 하나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서술어를 찾아서 서술어의 주체가 뭔지를 이렇게 찾으면 주어를 찾기가 좀 편하다. 나중에 이제 문장의 종류할 때 선생님이 체언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이렇게 알아두라는 거지. 체언이나 체언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주격조사나 또는 생략이나 보조사가 붙으면 뭐가 될 수 있어? 주어가 만들어지는데. 이해 된 거지? 주어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형태로 주어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 주어를 찾을 때는 서술어를 찾아서 주체를 그냥 찾는 게 훨씬 더 주어를 찾는 데 수월하다. 주어 알겠죠, 이제? 뭐. 주어는 일단, 요것만 하면, 동작이나 행위, 동사의 주체. 성질이나 상태, 형용사의 성질을 지닌 대상. 알았죠? 이게 바로 뭐다? 주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주어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수업하다 보면, 그냥 서술어를 잘 찾는 학생들은 서술어에 짝이 되는 주어를 잘 찾는데, 이런 걸 단순하게 암기해가지고 이걸 적용해서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어렵다는 거지. 이해된 거죠, 이제? 응? 여기서 보면 누나 가할 때 가는 주격조사. 누나 뒤에는 주격조사가 생략된 거고요. 누나 도할 때 도는 보조사거든요. 알았죠? 이래도 주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거기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기 전에 구하고 절에 대한 설명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있죠. 꼭대기에. 구와 절은, 구는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말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우리 이거 이렇게 해요. 저 여자는 학교에 빨리 갔다. 이렇게 쓰면 알았죠? 이 저는 관용어예요. 얘를 수식해주는 거고 빨리는 갔다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요 둘을 합치면 요게 구예요. 요 둘을 합치면 얘가 구예요. 구. 응? 이게 구거든요. 이 전체는 문장이고. 알았죠? 문장인데 요렇게 구가
다 합치면 얘가 이제 명사구라고 해서 이 전체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동사구라고 해서 이 전체가 서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돼. 이걸 또 관용어, 주어, 부사어, 부사어, 서술어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이렇게 구로 묶어서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구는 분명히 둘 이상의 어절이, 둘 이상의 어절이, 알았죠? 얘가 명사의 역할을 한 거고, 둘 이상의 어절이 동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의 어절이 단어와 동등한 역할을 하면 구고요. 절은 뭐냐면 주어나 서술어를 갖추고는 있어요. 알았죠? 하지만 문장의 일부에 해당하는 게 절입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울 거니까. 여기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명사절, 관용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구는 주어 서술어를 갖춘 게 아니고 둘 이상의 어절이 단어의 역할을 하는 거고, 절은 주어 서술어를 갖췄는데 다른 문장에 속해 있는 거예요. 된 거죠? 요건 구별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를 한번 해봅시다. 이 서술어가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이 문장 성분 중에서는 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서술어. 이 서술어는 여러분 뭐 가지고 만듭니까? 이 조건이 있잖아요. 뭐 가지고 만들어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얘는 동사니까. 알았죠? 그 다음에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 얘는 뭐니까? 형용사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만들어질 때는 서술어가 만들어질 때는 동사나 형용사인데, 무엇이다, 무엇이 어찌하다 할 때, 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어떠하다,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보면 삼촌은 군인이다. 군인이 뭐죠? 품사가 명사죠. 뒤에 뭐가 붙은 거죠? 서술격 조사가 붙은 겁니다. 이래도 서술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명사, 체언 뒤에 플러스, 알았지? 뭐가 붙으면?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이게 서술어가 될 수 있고, 하늘이 파랗다, 그 다음에 형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하면, 그죠? 여기 서술어인데, 나봐. 그럼 여기서 군인이다, 파랗다, 쓴다가 서술어죠? 주체를 봐봐. 삼촌이 군인이죠, 그죠? 주체. 파랗다는 하늘이, 그죠? 그 다음에 쓰는 건 형이 쓰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서술어를 가지고 뭘 찾으면 돼요? 주어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주어 서술어만 찾으면, 얘가 문장인지, 문장이 안 되는지, 군지, 알았죠?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다. 이해된 거죠? 서술어는 그래서 원래 뭐가 동사나 형용사나 체언 뒤에 뭐가 붙으면, 그지, 서술적 조사가 붙으면 뭐가 될 수 있다? 주어가. 이거 말고도 많아. 이거 말고도 서술어가 되는 형태는 더 많아 사실. 근데 그것까지 알려고 하지 말라. 수능 시험에서 거기까지 내진 않아. 알았죠? 거기까지 내진 않아. 그다음에 이제 이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게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단어하면서 간단하게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서술어의 자릿수. 우리 사전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삼다, 일, 이런 말이 나와. 알았죠? 그럼 얘 삼다는 동사. 그래서 얘는 삼다는 이게 활용을 해도, 알았죠? 발음할 때 삼은이 삼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모음 어미가 붙든 자음 어미가 붙든, 알았죠? 형태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규칙적인 거고, 알았죠? 이 뒤에 보면 이렇게 꼭 나온단 말이야. 무엇 무엇을 병철이가 철수를 사이로 삼다 할 때 땡땡땡을 땡땡땡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가로가.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얘는 목적어를 뜻하는 말이고, 얘는 부사어를 뜻하는 말이고, 이 삼다라는 말은 그래서 앞에 목적어하고 부사어하고 주어가 꼭 있어야 돼. 이 사전에서 이거 알려줘 다. 이게 아까 이거 사전에서 이걸 뭐라고 했죠, 선생님? 결합정보라고 했죠. 알았죠? 얘는 무슨 정보라고 했어? 내가 활용정보라고 했잖아. 알았죠? 그럼 이 결합정보를 보면 얘가 몇 자리 서술어인지 알 수 있어. 얘가 없는 것들은 다 사전에서 한 자리 서술어예요. 얘가 없는 것들은. 여기 얘 보면 뭐 있어요? 얘 보면 명순 학생에다 꽃이 피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피다라는 말이 있죠. 피다. 피다라는 말이 나오면 피다 일, 그래서 동사 이렇게 나와. 그 피니, 알았죠? 피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제 활용 정보가 나오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 결합 정보.
그럼 얘는 그냥 몇 자리 서술하는 거예요. 주어만 필요한? 그렇지. 한 자리 서술하는 걸 이제 사전에서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이걸 우리가 뭐 문제를 사전을 보고 푸는 건 아니잖아. 알았죠? 기본적으로 알아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만 요구하는 서술어야. 그 다음에 두 자리 서술어는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어를 꼭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술어의 자리수 때문에 얘네들이 필수 주성분이 된 거야, 사실. 목적어나 보어가 주성분이 된 이유가 서술어 때문이에요, 서술어 때문. 그 다음에 밑에 얘를 보면 그가 밥을, 목적어. 형은 의사가, 보어. 언니는 회사의 부사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참고로. 얘는 뭐? 목적어. 얘는 보호입니다. 보호. 되다 아니다. 좀 이따 할 테니까. 얘는 부사어.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먹다라는 말은, 나봐. 먹다라는 말은, 먹다라는 서술어지, 서술어는. 반드시 앞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주어가 꼭 와야 돼. 두 개의 성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되었다라는 말은 앞에 보호라는 성분과 주어라는 성분이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자리 서술어야. 얘가 취직했다라는 서술어는 회사 애란 말하고 언니는이란 주어가 꼭 와야 돼. 얘는 부사어, 얘는 뭐? 이때 이 부사어는 생략되면 안 돼. 응? 우리가 근데 가끔 이런 학생이 있어. 어, 선생님 이거 생략돼. 언니 취직했다? 아, 이거는 문장 성분을 대화해서 그냥 서로들 알고 있으니까 빼버린 거지. 원래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주어, 부사어, 서술어. 주어, 보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되어 있는 건 두 자리 서술어라는 거지. 이때 이 부사어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좀 이따 뒤에서 할 거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절대 생략되면 안 되는 무슨 부사어? 필수 부사어라고 하는 거야. 예전에 수능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모의고사에. 부사어에는 원래 수의적 부사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 부사어라는 게 있어. 수의적 부사어는 이건 생략이 가능하고 얘는 생략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 이건 뒤에 또 나오니까 지금 굳이 여러분.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세 자리 서술은 많지 않아요.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부사어를 꼭 필요로 해요. 알았죠? 그래서 주었다란 말은 앞에 목적어하고 부사어하고 주어가 꼭 나와야 돼요. 그럼 얘도 이제 생략되면 안 되는 무슨 부사어도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술어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아까 선생님이 동사라든지 알았죠? 아니면 형용사라든지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서술어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대부분 이 한자리 서술어는요, 형용사나 자동사가 한자리 서술어예요. 한자리 서술어는 자동사나 형용사가. 우리 동사의 종류에 뭐뭐 있다 그랬죠? 타동사하고 자동사가 있거든요. 알았죠? 근데 이 자동사는 주어만 있으면 돼요. 형용사도 주어만 있으면 돼요. 응? 얼굴이 예쁘다. 하늘이 파랗다. 이해됐죠? 이런 것들. 다리 박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대체로 그냥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고. 여기 원래 먹다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꼭 필요하니까 얘 뭐라고 하죠? 얘를 뭐라고 하죠? 동사에서 우리가 타동사라고 하죠. 이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얘는 분명히 뭐다? 두 자리 서술어가 돼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철수는 보았다. 이렇게 쓰면 이 보다가 타동사예요. 이 앞에 목적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뭐 영희를 보았다, 영화를 보았다, 뭔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영화를 이게 들어 얘가 빠지면 이건 잘못된 문장이 돼버립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서술어의 자릿수는 이렇게 한 자리 서술어도 있고 두 자리 서술어도 있고 몇 자리 서술어도 있다? 세 자리 서술어도 있다. 이 말만 이해하시면 돼. 이해된 거죠? 오케이? 이 정도만 이해하면. 세 자리 서술어에 많이 없어. 주다, 삼다, 여기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세 자리 서술어에 해당해. 알았죠? 주다, 삼다, 여기다. 알았죠? 이런 말들이 세 자리 서술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여러분 뭐 뒤에 문장 성분을 배우다 보면 또 이제 알게 됩니다. 알았죠? 서술어 알겠죠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해서 문장 성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어하고 서술어다. 그걸 문장에서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건데 이걸 배우고 나서 문장을 보고 이게 주어인지 서술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모른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서술어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서술어는
보통 하나의 요원 혹은 하나의 체험 플러스 서술격조사 2다로 이루어지지만 두 개 이상의 요원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거기 이 제품을 사용해 봐라. 됐죠? 그러면 이 제품을 이 전체가 목적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대상이니까 사용해 보아라 라고 하면 얘가 본요원이고 얘는 보조요원이라 이 전체를 합쳐서 서술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합쳐서 그냥 뭐라고 한다고? 서술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밑에 본요원하고 보조요원은 뭐냐면 봐봐. 나는 영화를 보고 싶다 하면 이 문장에서 가장 얘는 생략되면 안 돼요. 얘는 빠져도 되는데 알았죠? 그러니까 나는 영화를 보고는 말이 되지만 나는 영화를 싶다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싶다는 원래 보고라는 말에 결국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만 하는 용언이에요. 이런 걸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조사라는 거 알죠? 조사에 보조사도 뜻만 더해주는 게 보조사잖아요. 보조용언도 앞에 있는 본용언에 뜻만 더해주는 거예요. 의미만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 됩니까? 얘는 주어, 얘는 뭐? 목적어, 이 전체가 무슨 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서술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은 원래 우리가 동사, 형용사, 용언을 배울 때 이걸 익히는 건데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보조용언은 문장에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 본용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있는 아나, 어 등의 어미 뒤에 설을 끼워 넣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거기 문장을 보면 봐봐. 옷을 사 입다 라고 하면 얘가 뭐죠? 목적어죠. 그리고 요 사 뒤에 설을 붙이면 옷을 사서 입다. 이게 자연스럽다면 옷을 사서 입다. 이게 자연스럽다면 얘도 본용언이고 얘도 본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 봐봐. 여기는 사다의 의미도 그대로 쓰인 거고 입다의 의미도 그대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 얘는 서가 들어갔죠. 그럼 이 둘은 다 본용언이고 얘가 목적어라면 이 전체가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뭐라고 돼 있죠? 밥을 먹어버리다 할 때 밥을 먹어 뒤에서 버리다. 어떤 아이는 이게 문장이 된대. 먹어서 도대체 어디다 버린다는 거야? 위장 속에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밥을 먹어 할 때 얘가 본용언이고요. 버리다란 말은 이 행동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본용언이 아니고 보조용언입니다. 이게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는 얘가 빠지면 안 돼. 얘는 빠져도 되지만. 그래서 원래 밥을 먹다는 되지만 알았죠? 밥을 버리다? 되잖아요. 아유, 이건 안 돼. 그게 아니고 밥을 먹다가 원래 핵심어고 여기에 버리다란 말이 여기에 붙어서 이 행동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보조용언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전체가 무슨 어다? 그렇지, 서술어다. 이렇게 보시라. 서술어는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이해됐죠? 서술어 이해됐죠? 이제? 여기까지만 알아두고 지금까지 배운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어하고 서술어를 구별할 줄만 알면 사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문법에서 문장을 분석하고 독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체로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학생들은 대체로 문장에서 주어를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부하다가 시를 읽는데 시가 문장을 딱 봤는데 어려워. 그러면 서술어 찾아서 그 서술어에 뭐를 찾으면? 주어를 찾으면 대상이 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문장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시를 읽을 때도 필요하고 비문학 읽을 때도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거.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하고 보호는 이건 아주 쉬운 거야. 두 가지 만들어지는 방법이 똑같거든, 이건.
이건 간단하게 그래서 선수로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다. 대상에만 동그라미 쳐. 대상. 야 봐봐.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면 동작이나 작용은 뭐죠? 그래 동사야. 이게 타동사 앞에 오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 앞에는 잘 목적어가 안 와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서술어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목적어다. 목적어는 체언이나 체언구시라는 구나 절의 목적격 조사 을과 를이 붙어서 나타나고 생략될 수도 있고 보조사가 붙을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먹었다 형이 뭘 빵을 됐죠. 좋아해 형은 뭐 빵을 좋아해 형은 빵 빵을 더럽게 좋아하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얘가 다 뭐다? 빵이. 빵이 다 목적어는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먹는다, 좋아한다, 좋아한다의 대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어는 뭐냐면 여기 보면 공통점이 있어. 되다, 되다, 아니다. 그래서 이 보어는 꼭 알아둘 건 아니다나 되다 앞에 필수적으로 오는 문장 성분이라고만 생각하면 돼.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이렇게 쓰면 이 되다 앞에 있는 요 대학생 얘가 뭐다? 얘는 뭐죠? 그렇지 죽었지.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보는 여러분 이것만 잘 보면 돼. 되다 아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대학생이 대학생은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시면 돼.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고. 알았죠? 보어는 되다나 아니다라는 서술어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다. 응? 이게 보어란 말 자체가 이 되다나 아니다라는 서술어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이해 된 거지? 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보어는. 이해 된 거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관용어 부사어가 중요한데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품사할 때 선생님이 우리 뭐 했지? 이거 공부했잖아. 관용사, 그 다음에 얘 공부했잖아. 부사.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어고, 얘네들은 단어고, 어? 단어고, 우리가 문장 성분에서 말하는, 문장 성분에서 말하는 관용어하고 부사어는 이건 문법 단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는 될 수 있지만, 알았죠? 다른 것도 얘가 될 수 있고, 얘가 되지만, 알았죠? 다른 것도 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어보다는 문장 성분이 더 큰 문법 단위인데. 그래서 이게 원래 관용사도 똑같지만 관용어도 뭘 꾸며준다? 그렇죠. 이걸 깔아주고 체언을 꾸며준다. 체언의 뭐뭐이 따르세요. 자꾸 반복해야 돼.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 알았죠? 그러니까 관용사는 그대로 뭐가 되고? 관용어가 되고. 체언 뒤에 뭐가 붙어서? 조사가 안 붙어도 관용어가 되고. 체언 뒤에 관용격 조사가 붙어도 관용어가 되고. 근데 이 관용격 조사는 중세국어에도 많이 나오잖아. 옛날에 중세국어에는 관용격 조사가 시옷도 있었고, 의도 있었고, 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높임이나 또는 무정명사 뒤에, 얘는 유정명사 뒤인데, 얘는 음성모음 뒤에, 얘는 양성모음 뒤에. 그래서 이렇게 많았는데 다 없어지고 얘만 남은 거거든. 관용격 조사가. 이해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관용격 조사가 붙어도 돼. 이게 또 중요한 거야. 용언이 뭐라 그랬죠? 동사? 형용사입니다. 용언은 뭐라고? 동사, 형용사에 관용사형 어미가 붙어도 뭐가 될 수 있다? 관용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용어가 되는 건 엄청 다양해요. 근데 우리가 얘만 관용어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옛 물건을 꺼냈습니다. 얘가 관용사고 얘가 관용어예요. 그 다음에 시골할 때 얘는 명사인데 그대로 관용어가 된 거야. 풍경을 꾸며주는. 뒤에 있는 거 꾸민다고 알고 있는데 뒤에 있는 거 꾸민다. 그럼 니가 생각해봐야. 꾸민다란 말은 만약에 아버지의 사진. 알았죠? 이런 말들이 있어. 그러면 아버지란 명사 뒤에 관용격 조사가 붙어서 이 앞에 있는 관용어가 얘를 수식하는 말이야. 그러면 얘가 사진은 얘가 빠졌을 때는 사진이 범위가 넓잖아. 근데 얘가 붙어버리면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말을 수식을 한다는 건 범위를 좁혀, 한정해 주는 거야. 부사어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병철이가 뛰긴 뛰었는데 빨리 뛰었다. 그럼 빨리란 말이 뛰다를 좀 더 구체화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관용하는 뒤에 있는 말을 꾸며서 좀 더 무순화시켜준다. 그래, 구체화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녀는 물건을 꺼냈다는데 옛 물건이라는 게 구체화된 거고, 그냥 풍경이 아름답다 하면 시골 풍경 하면 구체화된 거고. 알았죠? 아, 어머니의 모자. 알았죠? 작은 책상. 요게 다 체언을 꾸며주는 관용어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요 작은 책상은 작다라는 형용사 뒤에 은이라는 얘가 뭐가 붙은 거야? 얘가 붙은 거야, 얘가. 관용사 용어입니다. 응? 이러면 관용어가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된 거죠? 이제 관용어는 관용사가 그대로 뭐가 될 수도 있고, 관용어가 명사나 대명사 수사가 그대로 뭐가 될 수도 있고, 체언이 그대로 뭐가 될 수 있고, 관용어 체언 뒤에 관용적 조사 의가 붙어도 뭐가 되고, 관용어. 이해됐죠? 동사나 형용사 뒤에 관용사형 어미가 붙어도 뭐가 된다? 관용어가 되는 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관용어의 역할을 좀 알아두라는 거야. 관용어는 명사나 대명사 수사라는 체언 앞에 붙어서, 알았죠? 그들을 구체화시키고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거야. 얘를 이해해야지 나중에 뒤에 이제 관용사 절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된 거죠? 이제 관용어는 이해되죠?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다. 그 다음에 부사어도 부사하고 거의 똑같아. 우리 부사 배울 때도 여러분, 부사는 원래는 용언을 꾸며주는 말인데, 알았죠? 이 부사가 부사를 꾸며줄 때도 있고, 부사가 체언을 꾸며줄, 관용사를 꾸며줄 때도 있다고 배웠어, 우리가. 부사도 똑같아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거야, 용언. 아까 관용어는 뭘 꾸며주고? 그렇지, 체언을 꾸며주는 거고. 부사어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형용사.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데, 알았죠? 가끔은 이렇게 관용사나 다른 부사나 절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알았죠? 뒤에 이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고,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되기도 하고, 됐죠? 부사가 아까 관용사가 그대로 관용어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거야. 체언 뒤에 뭐가 붙어도, 부사격 조사가 붙어도 뭐가 될 수 있고, 부사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용언의 부사형 어미가 붙어도 부사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 중에 가장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라고 쓰면 얘가 무슨 어죠? 서술어. 알았죠? 얘 주체가 뭐죠? 주어죠. 그죠? 얘를 학생들은 문장 성분은 부사어가 맞아요, 얘가. 근데 얘는 품사는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이런 걸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아름답다라는 형용사 뒤에 개라는 부사형 어미가 붙은 거예요. 선생님이 전에 접사하고 어미를 하면서 어미는 절대 품사를 바꿔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개가 붙어서 부사어가 된 거지 품사는 그대로 형용사입니다. 어? 학생들 중에는 가끔 얘를 품사가 뭐니? 부사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는 품사가 부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인데 뒤에 개라는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무슨 어가 된 거다? 오, 이렇게. 알았죠? 이해됐죠? 병철이가 멋지게 컸다 라고 하면, 알았죠?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 부사가 그대로 부사가 될 때도 있지만 체언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도 부사가 돼요. 부사격 조사의 대표인 게 에게, 에서, 이런 게 부사격 조사거든.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용언의 부사형 어미가 붙어도 부사어가 돼. 이 부사형 어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예요, 개. 개. 이해된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사어는 문장이 없어도 되지만 세 자리 서술어나 두 자리 서술어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어, 그 아들을, 아이를 뭐? 목적어, 천재로 부사어, 여긴다 뭐? 서술어, 이 목걸이가 주어, 너에게 부사어, 참 잘 어울린다 라고 할 때 얘네들은 다 부사어이기 때문에 얘는 없어도 돼요. 알았죠?
어울린다에는 얘하고 얘는 꼭 있어야 돼. 그럼 얘는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얘는 몇 자리 서술어? 얘는 몇 자리 서술어? 다 있어야 돼, 얘 이거. 하나도 빠지면 안 돼. 몇 자리? 여긴다는 주어도 있어야 되고, 목적어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 부사어도 꼭 있어야 돼. 맞죠? 세 자리 서술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천재로하고 너에게가 얘가 무슨 어다? 부사어인데, 얘네들은 생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무슨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어? 부사어. 이 관용어하고 부사어를 잘 이해해야지, 뒤에 관용사절과 부사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 이해된 거죠? 일단 아까 선생님 이해하고 함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부사어는 부사어는 그래서 대체로 용언을 꾸며주지만 관용사를 꾸밀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다. 다른 부사를 꾸밀 때도 있다. 됐죠? 부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부사가 부사어가 될 수도 있고 체언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용언,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뒤에 부사형 어미, 개가 붙어도 부사어가 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이건 문장 성분하고 품사는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됐죠? 요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게 이제 독립어죠.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알았죠? 독립어는 여러분 뭐라 해야 돼?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독립적이에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독립언이라는 걸 배운 적 있죠? 예. 이거 배운 적 있죠? 품사에서 독립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뭐였죠? 감탄사였죠. 감탄사는 대부분 다 얘가 될 수 있어요. 독립어가 될 수 있어요. 원래 감탄사의 기능 자체가 독립언이고 혼자 쓰이는 거니까 얘는 독립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장이 맨 앞에 위치하지만 문장의 중간에 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게 어렵네요 할 때 이거 그렇게 하지요 뭐 할 때 이런 건 문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쓰이는 말들이기 때문에 얘는 독립어라고 합니다. 알았죠? 감탄사는 그래서 독립어로 쓰여요. 체언 뒤에 단독 형태나 체언의 혹격조사가 붙어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독립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 감탄사 독립어 알았죠? 형 독립어. 됐죠? 그다음 민수야! 독립어. 이렇게 독립어가 만들어진다. 이해된 거죠? 그래서 이 감탄사나 체언이나 아니면 혹격조사가 붙으면 독립어가 돼요. 이 혹격조사가 바로 얘입니다. 아, 야, 여.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독립어다. 독립어는 이건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만약에 선생님이 한다면 이제 너희들이 꼭 구별해야 될 건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관용어, 부사어를 구별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다면 문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장 성분 이해 되죠?